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디 가는 거예요? 할머니한테요. 할머니 어디 계세요? 저기요. 저기까지 가면 소나기 나와요. 아이고,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? 못 올라가겠어요. 아이고, 이 일을 어쩌나요? 할머니 도와줘! 그때 등장한 지원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할머니예요? 네, 해야지. 가을이 할머니세요? 오르막 탈출 성공입니다. 할머니 일손을 돕겠다고 나선 가을이 잘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거? 이런 거예요? 그거 뭐예요? 몰라요. 선물. 선물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똑똑하고 예쁘죠, 우리 집 보물단지예요. 어촌이지만 생업은 농사. 그러니까 여기는 해변 산중이라고 보면 돼요. 해변가가 있어도 다 논농사, 밭농사. 고생하요. 안녕하세요. 아주 바쁘시네요. 지금 시기에는 양파하고 마늘하고 감자 수확을 지금 하고 있죠. 지금 철이죠. 제철입니다. 쟁여갖고 한 여름에 팔아. 그러면 돈이 돼. 일단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해풍에 맞아가지고 굉장히 좋고요. 말 그대로 모든 음식의 약방의 감초입니다. 다 여요. 그런데 그때 신내들은 출시하여 테레비도 나오고. 가을이 저기는 누구세요? 가을이 저기 할아버지야. 어버지. 어버지. 어버지요. 덥지 않아요? 알고 보니 가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껌딱지였네요. 할아버지 나 너무 더워. 우렁이가 있네. 논둑 샛길, 지름길. 다 늦게 내리자 가을아. 아이고 날 주세요. 네. 가을아, 할아버지 낚시 갈 건데 따라갈 거야 안 갈 거야? 아니. 안 갈 거예요? 네. 할아버지 가서 고기 많이 잡아올게. 헬멧 쓰고 가서 잡아볼까? 다리 똑바로 해줄게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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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 똑바로 세고, 몇 킬로그램 됐구만, 가을이가. 네? 손녀 응원 받고 출발. 이곳이 고향인 가을이 할아버지 풍경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죠. 아, 여기가 자흥이고요. 저쪽이 보성, 보성이거든요. 저가 고흥, 목동이고요. 저 앞에가 설옥도, 저 앞이 금산이거든요. 그런데 다른 바다와는 바닷물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. 바다가 뻘로 형성이 돼 있어갖고 뻘물 그 미네랄이 풍부해갖고 고기들이 부드럽고 거기도 참 맛이 있는 데거든요. 부럽다. 드디어 뭔가 잡혔나요? 하모예요, 하모. 강태공 할아버지 금세 굵은 갯장어들을 잡아내셨습니다.
입자가 고운 뻘에서 자란 갯장어. 맛이 궁금한데요. 다 맛있다고 그래요. 여름의 별미입니다. 손맛 좋기로 소문난 장미라 씨 비밀 재료는 뭔가요? 처음에 된장을 넣었다가요. 그다음에 제가 만든 초고추장, 고추장 좀 이고 고춧가루, 매실청, 그리고 식초하고 설탕 좀 첨가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맨 위에다가 이제 파룡 점정 등량만표 갯장어입니다. 된장 물회라고 합니다. 얼른 새참 드십시오. 수고했어요. 와, 참 맛있겠네요. 못 낚여도 했어. 이게 뭐예요? 물회요, 물회. 물회입니다. 새참. 같이 드시게 앉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우리는 입도 안 했는데. 인심도 좋다. 네. 여름 최고의 물맛 된장 물회. 네, 제가 직접 잡아온 생선입니다. 3호. 맛있게 드세요. 내가 오리지널 하모 물회는 처음 먹는 것 같아. 맞다, 맛있네. 겁나 맛있네. 바다도 좋고 손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고 된장 물회. 전라도 쪽만 유일하게 자흥, 이쪽만 된장 물회를 하면 항시 집에서 담근 된장을 풀어가지고 음식을 합니다. 밥 먹어볼게. 밥 좀 주시오. 맛있어. 맛있어? 너 맛있어 얘기 잘 안 하는 모양이다. 절대 맛없다게. 와, 우리 너무 잘해주셨어. 아마 당신만 아는 맛으로 꼭꼭 감추어놓고 싶으셨나 봅니다.